1010 시즌 2라운드입니다. 자, 오늘은 3주차 월요일 대결인데요. K-크로스터와 콩그레이스의 맞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엄재경, 박용태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전 시즌 우승팀 K-크는 현재 고민 중 깊습니다. 2라운드 들어서 살아나나 싶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결국 최하위까지 처지고 말았어요. 네, 아주 큰일이죠. 네. 네. 뭐 KT가 그냥 뭐 지난 시즌에 뭐 3위, 뭐 지난 시즌 6위 뭐 이러면 그러면 그러려니 하죠, 좀. 그러니까요. 야, 이게 지난 시즌 광안대에서 예, 우승자 만티를 먹은 예, 팀이 이게 10위가 뭡니까? 10위, 12위였는데. 예. 반대로 공고레이스는 이번 시즌 첫 2연승 황신이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덕분에 자기가 엄청나게 올라있습니다. 저 그 2연승의 원동력은 아무래도 신구 조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그 고참 선수들이 앞에서 승리를 거둬주고 신참 선수들이 뭐 승수를 쌓아주다 보니까 거기다가 뭐 엔트리에 적절한 조화까지 선수들의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요즘요. 그러니까요. 양 팀의 분위기는 확실하게 갈려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는 양 팀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랭킹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요. 자, 나란히 지금 공그레이스, 화신호즈, KT 롤스터까지 4승 9패란 말이에요. 오늘 경기 여부에 따라서 공그레이스와 KT 롤스터의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뭐 7위까지는 뭐 어느 정도는 당분간은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네, 8, 9, 10위는 차이가 사실상 전혀 없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죠. 그렇죠. 네, 그런 정도예요. 자, 무엇보다도 KT 롤스터가 현재 10위까지 내려갔다. 이제는 더 잃을 게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경기부터 좀 확실하게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콩그레이스 오늘부터 새롭게 합류한 변영태 선수 그리고 김태훈 선수 신병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뭐 기사에 보니까 뭐 이 신병들이 경기력이 뭐 훈련소를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기사도 봤고요. 네. 참, 변영태 선수 머리 저렇게 짧은 모습을 보니까, 네, 김태훈 선수도 그렇고요. 야, 헤어스타일이 주는, 네, 분위기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예, 다시 한번 느끼면서 확실히 네. 신병들에게만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짧은 머리는 짧으면 짧을수록 어떤 각오가 느껴지게 그러니까요. 마련이죠. 네. 네. 확실히 신병다운 그 정도의 딱 적당한 헤어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있긴 있어야지 무슨 온상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각오라기보다는 뭐 객기 이렇게. 그렇죠. 괜히 네. 잘못 쳐다보면 안 돼, 맞죠? 자, 그러면 지난 1라운드 KT의 승리였죠? 지난 두 팀의 기록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통 KT 롤스터가 늘 항상 강한 모습을 공그레이스를 상대로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시즌 동안 한 번은 공그레이스가 꼭 이겼었거든요. 그렇죠. 전체 전적에서도 이제 12대 5, 10전에서도 8대 2, 1011 시즌 1라운드 때도 KT가 승리했지만 공군이 지난 시즌까지 거둔 승수를 생각을 한다면은 공군이 KT 롤스터 상대로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KT 롤스터가 일단 1라운드는 이겼습니다만 테란을 제외한 저그와 프로토스 라인의 성적이 현재 조금 처져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KT의 분위기는 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공그레이스도 첫 3연승까지 노릴 테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KT 오늘 기회 삼아 살아나야겠습니다. 자, 먼저 공그레이스입니다. 1011 시즌 첫 연승 거두면서 분위기 업 시킨 공군, 특히 홍진호 병장 마지막까지 공군을 위해서 선물 주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네, 그냥 뭐 마지막 남은 예, 폭풍의 씨앗을 미련 없이 그냥 다 던져주고 예, 바람 한번 일으키고 말려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홍진호를 공그레이스에서 더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만 대신 오늘부터 변영태, 김태훈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공그레이스의 전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마침 그 KT전인데 네. 곧 있으면 홍진호가 KT로 합류하겠군요. 예, 그렇군요. 자, 공그레이스와 대결을 펼칠 팀은 바로 KT 롤스터죠. 1라운드 긴 연패 탈출하고 2라운드 분위기 좀 살리나 싶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네, 선수들이 노력을 좀 적게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다만 첫 우승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우승할 때는 첫 우승보다 상대 팀들의 견제도 좀 심하고 더 어렵다는 것을 선수들이 좀 알았으면 하네요. 연습 방법이라든지 뭐 엔트리 선정이라든지 뭐 경기 운영 방법 등 좀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는 그런 케이스 롤스터인 것 같습니다. 이준 감독의 모습을 봐도 머리 지금 짧게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각오를 새롭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물이 깊으면 아주 깊으면 예, 바닥까지 가기 전에 최대한 그 용크림 쳐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와야겠지만 뭐 팀이 느끼기에 이 정도 우리 역량에서 느끼기에 이 물은 얕어 싶으면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발로 팡 차고
빠른 속도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KT가 최하위까지 찍었는데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지금부터 달려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경기 나설 선수들 만나볼까요? 공군 에이스에서는 박태민 선수를 가장 먼저 출전을 시켰습니다. 특이하게 이번 시즌에 거둔 3승이 모두 다 8안전 승리예요. 그렇죠. 뭐 지난 이정 선수의 경기 때 보여준 운영의 만수사 모든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네. 네, 더군다나 그 과거에 걸어다니는 머큐리라고 불렸던 시즌도 있었는데 그랬죠. 정말 이번 시즌 들어서 터스전에 승리가 없다는 것은 분명 박태민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존심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를 꼭 거둬야 되겠죠. 네. 아, 예. 그 뭐 좀 그 게임 방송을 한두 회밖에 안 보신 뭐 이런 팬분들도 있으니까 머큐리라는 거는 맵 이름이에요. 맵 이름. 네네. 네, 챌린지 리그 라는 곳에서 한번 사용이 돼가지고 프로토스가 그래서 올킬 당했죠. 그렇죠. 근데 박태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왜 프로토스전을 얘기하느냐? 바로 첫 번째 세트 나서는 선수가 박정석입니다. 2011 시즌 첫 출전에 네. KT 복귀 후에 첫 경기를 바로 공군 에이스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훈 네. 감독이 팬 서비스가 뭔지를 이분이 네. 아는 분이에요. 네. 이제 팬 서비스 단순한 팬 서비스 차원으로 나가갖고 박태민한테 저도 돼 이건 아니요. 아니죠. 박태민 선수가 공군에서는 벤젠 전담이란 말입니다. 네, 다섯 번이나 나와가지고 3승 2패. 근데 토스전은 안 했어요. 그리고 박태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토스전은 승이 없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다면. 박태민 나올 가능성 무지하게 높으니까 박정석 너희 벤젠에서 정우전만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공군전 나가 박태민 잡아. 이게 가능성이 시나리오가 이제 딱 그 시나리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박정석 선수가 이거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노리고 준비하고 착실히 다져서 나온 그런 경기란 말이에요. 자, 양상수 말씀하신 대로 박태민 선수 3승 2패, 박정석 선수는 이번 시즌 첫 대결입니다. 네, 첫 경기다. 박정석 선수가 첫 경기다 보니까 벤젠에는 전적이 없고요. 박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명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테란전에서만 3승이 있고 저그전에서 2패가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는 첫 경기란 말이죠. 근데 박태민 선수가 이 벤젠의 맵을 어떻게 활용했냐 지금까지. 럴커를 일단 확보를 하면서 럴커 올인도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럴커 올인인 척하면서 운영도 보여줬단 말이죠. 상대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앞마당 쪽 언덕 쪽에 럴커가 버로우가 됐을 때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네. 그 부분을 박태민 선수가 상당히 많이 노린 만큼 네. 네, 박정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를 해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석 선수가 사실은 제가 공군 에이스의 대기실에 있는데 박정석 선수가 저렇게 멋진 헤어스타일을 하고 예. 공군 에이스의 선수들 사이를 누비면서 아 여기는 내가 있었던 곳 같지가 않아 막 이러면서 그런 여유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예, 경기 전에 이제 선수들 간에 좋은 경기 서로 다짐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박영민 선수는 박태민 선수의 박정석 선수의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아니 제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머리가 이렇게 길렀어? 이러면서 아유 가발 아니야? 뭐 이런 농담까지도 하면서 부러운 듯 네. 사실 바라봤거든요. 저 헤어스타일이 과거에 그 질레트 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러너웨이 네. 막 그때 네. 질럿 헤어스타일입니다. 질럿 헤어스타일. 네. 반대로 이제 네. 공군 에이스에 새롭게 갓 합류한 우리 이병들은 깔끔한 헤어스타일로 네. 예. 아니, 그 화면 전에 되네요. 잠깐 보여줬었던 박정 선수도 저런 헤어스타일 때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제대하면 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제대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네. 하지만요. 네. 차라리 좀 훈련병일 때가 뭐 시간도 잘 가고 오히려 예, 내가 뭐 군인인 것 같다는 기분도 들고 막 이럽니다만 자대 배치 받고 나면은 참 그 말년 병장들이나 이미 제대한 이런 선배들 보면은 참. 나는 언제 나는 그 시간이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박태민 선수가 지금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정석 선수가 그렇게 이번 시즌 KT 롤스터로 합류를 하면서 과연 어떤 경기에 첫 선발 출전을 할 것이냐 이거 저희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바로 공군 에이스라는 거죠. 그렇죠. 팀의 좀 연패도 그렇고 뭐 상대가 공군이라는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또 최근에 그 같은 공군 에이스에서 동기였던 예, 같이 제대를 했었던 오영정 선수가 또 화승호주에서 또 경기 자주 출전하지 않습니까? 네네. 더군다나 오영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화승호주가 연패로 4연패까지 떨어졌을 때 그 연패를 끊는데 선봉장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박정 선수가 아 정말 가슴이 불타올랐을 것 같아요. 그때 동기 후보를 좀 많이 동기부를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 박정석 선수는 좀 덤덤한데 네. 박태민 선수가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은.
아니 왜냐면 네. 지금 현재 박태민 선수가 홍진호 차재욱 선수가 제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곧 제대를 하게 될 텐데 박태민 선수가 최고참이거든요. 일명 그걸 왕고라 하죠. 그렇죠, 왕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군 에이스가 현재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KT의 지금 최하위권에 있는 나란히 있는 팀들 상대로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고참으로서 왕고로서 공군 에이스의 연승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들이 왠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모든 게 이제 완벽하게 세팅이 돼야지 또 경기를 또 시작하는 박태민 선수고 그런 부분으로 볼 때 확실히 그 세팅하는 와중에 도중에 좀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좀 박태민 선수가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아직까지 저희에게 지금 전달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지금 경기 준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지금 심판들에게 뭔가 어필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반대로 박정석 선수는 일찌감치 들어와서 이제 경기할 준비를 마쳤어요. 네, 만약에 뭐 두 번째라든지 세 번째 경기를 출전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기실에서 어느 정도 그 컴퓨터 세팅을 완료해놓고 그리고 본체만 바로 움직여서 5분간의 세팅 시간과 더불어서 바로 경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박태민 선수가 1경기에 출전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엔트리상의 보안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좀 손을 풀지도 못하고 컴퓨터 세팅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 이런 문제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래서 박태민 선수는 다시 지금 경기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좀 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은 박정석 선수죠. 박정석 선수가 최근 경기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간의 기록이 최근 10전 이런 것들도 기록이 상당히 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는 오랜만에 그것도 공군 에이스를 이제는 친정팀 KT 소속으로 돌아와서 첫 경기니까 그쵸, 이기고 예. 싶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정석 선수가 입대 이전과 입대 이후에도 뭐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았던 데다가 박태민에게도 3대 1로 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전적 공식전 4번 경기였고 박태민 선수 3번 이겼는데 근데 그거는 뭐 2005년도 말은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 바로 네. 그때 박태민 선수가 토스에게 뭐 기껏해 1년에 뭐 2번 진다 이러던 뭐 걸어다니는 머큐리 박태민 예, 예. 예, 이런 평을 듣던 시절의 이야기다 보니까 오늘 그 박태민 선수에 대한 저격카드로 박정석 선수가 배치된 이런 기미가 격력한 이런 상황에서는 박태민 선수가 외려 훨씬 더 그 좀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 이 아닐까 추측을 좀 해봅니다. 예, 사실 이지훈 감독도 박정석 선수를 내면서 사실 박정석 선수가 갖고 있는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최근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상대를 붙여주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뭐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그 연습 과정에서도 확실히 엔트리를 이제 어느 정도 선발을 지명당하고 그러면서 연습 과정 그런 부분들을 후배 선수들이 좀 더 박정 선수의 그런 투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배워라 네. 이런 의미도 분명히 엔트리에는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그 부분을 이제 뭐 박정 선수가 승리로 만약에 보답을 한다면은 캐트로스 입장에서는 단순히 1승의 효과가 아니라 모든 전 선수들의 이제 사기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특히 또 KT 롤스터의 전 시즌 우승하면서 그 분위기를 달궈줬던 프로토스들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KT 롤스터가 현재 지금 최하위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분위기를 팀의 최고참 지금은 또 박정석 선수가 KT의 왕고잖아요. 그렇죠. 그런 박정석의 분위기를 달궈주면 이게 또 분위기가 확 살아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재훈 감독의 의도가 사실상 어느 정도 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박태민 선수가 공군의 왕고인데 뭐 예전에 그 제가 중계했었던 공군 경기에서 박태민이 승리를 거두자 야 그 하급병들이 엄청나게 막 분발해가지고 막 이겼던 어우 박태민이 이겼는데 박태민 병장이 이겼는데 무슨 2병 무슨 1병 지구 가면은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네. 박정석 선수가 지금 나가가지고 제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박정석 선수 나가갖고 딱 1승을 따내면. 야, 뭐 우정호며 김대엽 선수 뭐 네.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자, 과연 지금 박태민 선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경기 준비가 늦어지는지 아직까지 저희에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데 박정석 선수의 얼굴 표정은 굉장히 밝네요. 네. 뭐 아무래도 그 같은 공군에서 이제 생활도 했었고 박태민 선수랑 어느 정도 그 박정 선수의 채팅으로 봐서는 그렇죠. 박태민 선수의 이제 스타일을 알다 보니까 그냥 웃음으로 이렇게 넘기는 모습인데 그냥 박태민 선수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모습이 선수 본인에게 좀 더
경기력 부분에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드네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선수가 냉정하게 상황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네, 분명 뭐 어필할 부분은 자신이 어필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코칭 스텝에게 분명 얘기해서 보다 강력하게 어필하는 부분은 코칭 스텝에게 넘기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선수 본인은 바로 경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되다 보면은 이게 유닛 컨트롤이라든지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자, 그래서 지금 콩그레이스의 박태민 선수는 지금 심판과 계속해서 어떤 뭐 불만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오영진 주심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판정이 결과가 내려질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뭐 박정석 선수 싱글싱글한 거는 참 박정석 선수가 그 과거에 박태민 선수하고 이제 경기한 기억도 막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억난다. 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성격 좋은 박정석 선수가 싱글싱글 웃은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 박태민 선수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대 이후에는 방송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박태민 선수가 만약에 그 게임 해설 중계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선수들을 많이 좀 옹호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먼 미래에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저희도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굉장히 뭐 궁금하기도 해요. 예. 실제 그 자기 자신이 그 중계를 만약에 하게 되었을 때는 또 뭐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요. 왜냐면 그 옛날에 그 뭐죠? 그 천만 년 조이기로 유명했었던 우리 김정민 해설. 예. 뭐 지금 현재 군대가 있습니다만. 예, 김정민 해설이 선수들이 직접 그렇게 천만년 조이기 하면은 예, 자기가 해설할 때 선수들이 천만년 조이기 하면 인상을 팍 찡그리고 됐죠. 그렇죠. 그 자기가 빨리 들어가야죠. 왜 이렇게? 예, 네. 그런 스타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 지금 박태민 선수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아니죠. 오랜만이 아니라 KT에 합류를 해서는 지금 첫 경기인 박정석 선수로서는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할 텐데. 네, 채팅으로는 태민아 보고 싶었다. 네. 박정석 선수 이제 빨리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러시 박태민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조인이 됐네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벤젤에서 펼쳐지게 되는 박정석 선수와 박태민 선수의 경기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영진 주심, 정수민, 허윤정 후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저그진영입니다. 공군에이스의 박태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고러쉬, 박태민, 저그진영, 그리고 반대 진영입니다. 이번 시즌 첫 출전하는 리치 박정석 선수의 진영이네요. 박정석이 과연 얼마나 저그전 이 벤젠맵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을지 이걸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박정석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공식전도 이제 10연패 중이고 5개월 만에 또 출전한 그런 부분도 있고 분명 박정석 선수가 준비 기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두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요즘 그 굉장히 그 빠른 4대 0, 네. 그럼요, 예.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네. 닭 관련 사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도 SK가. 그렇죠. 1위 팀이. 0대4로 패배하는. 네, 1위 팀이 또 0대4로 패배하는 또 그런 날도 또 있기 때문에. 네. 예, 확실히 프로리그 같은 경우에는 2021 프로리그는 네? 정말 예측하기 너무 힘듭니다. 반가워요, 네. 자, 박태민 선수와 박정석 선수는 뭐 정말 한 팀에 있다가 팀이 갈라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첫 만남이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 다 이 경기에서 약간은 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박태민 선수가 빠른 프로부 정찰을 확인하고도 바로 해처리를 가준 모습이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박정석 선수는 그냥 좀 밑에 내려갖고 방해할 걸 이런 그 후회가 좀 남을 수도 있겠고요. 박정 선수는 그냥 초반은
딱히 견제보다도 자신이 이제 오랜만에 또 공식전 출전하는 만큼 일단 자신이 준비해온 빌드를 보다 안전하게 좀 성공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깊은 것 같고요. 네. 네, 드론 관리 좀 잘 해줘야죠. 저거. 예. 자, 체력을 많이 빼놨습니다. 사실 제가 살짝 들었는데 박정섭 선수가 이 벤젠 맵에서 오 죽어요 저거 잠깐만 예. 에너지 차 차가서 한 번만 아 에너지가 찼어요. 아, 이제는 두 번 예, 이제 두 번인데 자, 그래도 집요하게 프롬가 쫓아가거든요. 한 번 더 지지래요. 이 남았어요 이 남았어요. 자 진짜 한 방 진짜 한 방 아니 이 남은 거 또 드론 너무 위험해 어 다시 6 자 쫓아가 아 예. 야, 어떻게든 예, 어차피 잡힐 거 박정섭과 예 어차피 잡힐 거 박팀 선수는 그냥 뭐 게스통 빨리 짓는 게 더 낫죠. 그럼요. 네. 예, 굉장히 그 순간적인 재치 예. 예 그리고 뭐 기민한 움직임으로 잘 살렸는데 예 저거 죽었으면은 기분 가뜩이나 지금 그 뭔가 그 이런 경기장에 이런 뭐 이 뭐 환경? 네, 네. 환경 문제 이런 걸로 박태민 선수가 기분이 약간 언짢게 출발했는데 저런 문제. 거 예, 잡히고 출발하면 난리 나죠. 네, 깨끗하지 예. 않죠 기분이. 네. 자 박정석 선수는 아 참 이게 줄듯 말듯 하면서 결국은 그렇죠. 예, 절대 예. 주지 않았어요. 자 일단은 박태민 선수가 저글링 단 두 기만 생산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박태민 선수가 최대한 부유하게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뭐 캐논도 일단 무시하고 저글링 두 기를 봤기 때문에 사이버 올리고 뭐 질럿으로 일단 막아주는 캐논을 최대한 늦게 건설해주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안전하게 캐논을 건설해주네요. 네. 네, 지금은 아예 더 늦게 왜냐하면 그 정찰 일꾼이 잘 살아있기 때문에 네. 지켜보면서 더 늦게 지을 수도 있긴 있는 건데 그렇죠. 최근에 네. 성병호 선수가 뭐 더블랙 이후에 게이트 사이버까지 짓고 예, 캐논 짓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 바 있는데 일단은 초반은 안정적으로 일단 시작하는 박정석 선수예요. 네, 왜냐하면 박태민 선수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태민 선수는 지금 세 번째 해처리까지 짓는 것을 풀업으로 다 정찰이 됐었거든요. 박정석 선수가 자 일단은 풀업 정찰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저글링 스피드업이 되지 않았을 때 풀업가 잡히게 되면은 정찰 풀업으로 또 보내는 예, 그런 것들이 좀 행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쉴드만 벗겨진 채로 정찰 임무 계속 잘해주고 있고요, 박정석. 포지 공일업이 돌아가는 모습이 예, 어느 정도 중반에 질럿으로 한번 압박 플레이를 해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예 박태민 선수는 뭐 오버로드로 예, 그런 모습까지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예, 사이버넥틱 스코어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은 얼마 있다가 예? 커세어가 뜬다. 예, 요런 생각에 이제 오버로드 뒤로 빼주고 있는 거고요. 예, 포지 01업하고 타게이트를 일단 무시를 하면서 아둔을 늦게 지었다. 예. 이거는 이제 질러 스피드업과 01업 타이밍을 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겠다는 생각이 들고, 01업, 될 때, 그때 뭐 3게이트, 4게이트 정도의 질러 푸시를 일단은 박정서 선수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네요. 네, 요즘 저그를 상대로 특히 이 질럿들이 힘을 내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박정석도 분명히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지금 경기를 풀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프로토스들이 자기 개성에 따라 몇 가지 변화를 주죠. 이제 그렇죠. 빠른 공업만 갖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발언만 해가지고 공업은 좀 뒤를 미루면서 발언만 해갖고 팍 하고 뛰쳐나가서 한번 승부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박정석 선수처럼 네. 공발업을 좀 맞춰주는 거기에다가 네. 예, 드래곤 사전거리 업그레이드까지 그러게요. 이거는 예, 사이버에서 그냥 페이크 용도로 쓰려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그냥 혹시라도 뭐 오버로드가 언덕에 떠 있거나 저글링은 난이 시켰을 때 사이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아스타게이트에서 커서를 모으는구나라고 이제 착각하게끔 예, 그런 페이크로 좀 쓰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박정석 선수가 이 벤젤에서 정말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정말 다각도로 이 박태민 선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이런 액션들을 계속 좀 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뭐 박태민 선수가 약간 그 토스전 성적이 이렇게 썩 좋은 것만 아니긴 합니다만 과거에 이렇게 그 더블 액서스로 저그를 상대하는 토스에게 3회차를 펼친 이후에 운영으로 네. 진짜 숨도 못 쉬게 만든 이런 플레이를 박태민 선수 정말 잘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네,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박정석이요? 네, 지금 박정석 선수가 드라군을 두 기를 생산했단 말이죠.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드라군 사업을 통해서 푸시를 가서 심시티한 저그 상대로 그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뭐 해처리라든지 그런 건물들을 타격하게끔 예, 그런 페이크를 좀 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그가 선콜로니를 앞쪽으로 전방 배치할 수 밖에 없고 그때 스피드업 질럿을 통해서 공인업된 질럿을 통해서 예, 돌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박정석 선수가 좀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템플러 빨리 모으는 그렇죠. 선크 콜로니 개방 형태일 때 다섯 종 선크 콜로니가 개방 형태란 말이죠. 그렇죠. 이때 질럿이 달려서 저 선크 콜로니를 파괴하겠다
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자, 그 사이에 박태민 선수도 저글링을 위쪽으로 그렇죠. 잠깐 빼놨는데요. 네, 거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박태민 선수가 공발업 질럿 내지는 그 발업 질럿들이 덮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다면은 에볼루션 챔버 같은 거 앞에 짓고 해처리 또 앞에 지어가지고 해처리와 챔버 같은 걸로 성큼 둘러싸면서 심시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코어 돌아가고 있고 드래곤 빨리 뽑은 거 보니까 질럿 드래곤 비중 맞춰갖고 사업해갖고 와갖고 근데 이것 또한 페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뉘앙스만 풍기고 최대한 박태민 선수에게 이제 그 수비적인 포지션을 최대한 취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뭐 이 스피드업 질럿을 보게 되면은 뮤탈스크로 또 생각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춰서 다크아크한 메스톰을 준비하는 야 이게 그러니까 뭐 전투가 일어나진 않지만 양 선수 간에 전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 심리전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양 선수 간에. 그러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박태민 선수도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저글링은 돌렸습니다만 대규모 부대까지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뭐 박태민 선수가 서부 컬러니에 일단 한번 들어가 보나요? 서클 두 개 더 들어가지 않죠? 일단은 럴커를 질럿으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로보틱스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죠. 거기다가 지금 로보틱스 다카카의 메스톰은 한동안 어느 정도 발휘하기가 좀 상당히 까다롭고요. 지금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그 박정석 선수가 이런저런 심리전을 많이 걸긴 했는데 그냥 박태민 선수는 그렇죠. 별거 없습니다. 그냥 쭉 그 자기 플레이 그냥 했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다카카까지 확인한 박태민 선수기 때문에 뮤탈스크만 생산하지 않고 단순 그냥 저글링 히드라 롤커 물량 지상군 물량으로만 가게 되면 이거는 박태민 선수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처리도 많이 늘려놨고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서 박태민 선수가 워낙에 지금 드론을 또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이 뮤탈리스크들 날아갔다가 메이스트론 맞아가지고 막 일거에 제압 당하고 이러면은 손해는 손해지만 엄청나게 치명적일 정도의 손해는 아니란 말이에요. 몇 개 안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뮤탈의 러커까지 일단 체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박태민은 저 뮤탈스크에 뭐 뮤탈스크로 저 뮤탈 내기지만 하이 템플러 잡아줄 수 있거든요. 템플러 요격이 더 들어가서 이제 템플러가 있거든요. 근데 템플러는 뭐 둘째 문제로 다카콘이 근처에 있을 텐데 다카콘 데리고 나갔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일단 박정근 선수도 옵토모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네랄 멀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후에 중반에 또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고 박태민 선수의 이 뮤탈스크는 어느 정도 그 다카카한의 메스톰을 사용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질럿들만 나왔기 때문에 자 질럿들이 일단 얻어맞을 수밖에 없고 언덕 쪽으로 러커가 자리를 잡습니다. 빠져나가네요. 1분 하나 보내고 시야 확보해 놨고 파일런이라도 하나 지어놓으면은 언덕 견제는 당하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도 그 저글링들하고 싸움할 때 뮤탈리스크의 지원을 살짝 받으면서 저글링들이 싸움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공일업 질럿의 위력은 업그레이드에서 밀리는 저글링들한테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존재고요. 참 아직까지 정말 한바탕의 대규모 전투가 펼쳐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 선수 모두 다 굉장히 바빠요. 그렇죠. 마음속이 바빠요. 양 선수 다 어느 정도 그 경기를 좀 길게 보는 거죠. 그 길게 보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상대방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눈치 싸움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일단은 박정 선수의 불안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커세어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태민 선수의 체제 전환에 대비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줄 수가 없어요. 미리 이것저것 다 대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그런 것이 이제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박태민 선수의 그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미네랄 멀티가 상대적으로 좀 늦게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커세어가 없는 박정석 선수 상대로 좀 오버로드 드랍을 통해서 좀 이득을 보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초박장 말씀하신 대로 가져가고 있고 이제 슬슬 한번 한 덩어리를 갖춰서 박정석 나오죠. 챔버도 지었고 뭐 토스의 공업에 맞춰서 방어를 해줬겠습니다만 공이업이 또 마침 됐고요. 이렇게 돼서 일단 지상 공간에 아예 방업이 아직도 안 됐네요. 아까 전에 그 언덕 쪽에 러커는 옵저버 터리가 지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잡은 걸로 봐갖고 뭐 아콘의 스플래시 데미지를 잡은 것 같았고 일단은 커세어 없이 단순 지상 물량만 확보를 하고 하이템플러 그 뮤탈스크로 하이템플러로 요격하는 거기에 대비해서 다카카까지 확보해놓은 박정 선수는 일단 힘싸움에서는 지금 위예요. 박정 선수가 힘싸움에서는 위인데 지금 박태민 선수가 럴커로 라인 긋고 시간을 끄는 이유가 하이브를 갔을 때 뭐 디파일러라든지 혹은 아드레날린 저글링 업그레이드 뭐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저그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간은 박태민 선수의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템플러 하나는 결국 잡고 빠지는 저글링
이제 민첩하게 박태민도 움직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싸우고 싶어 하진 않아요. 예, 저글링에다가 멜시트롬 쓰기가 좀 아까워서, 예, 그, 뭐, 다카콘 에너지가 아까워서 그냥 놔둔, 뭐, 요런 거는, 뭐, 요런 그림으로 봤습니다만. 야, 지금 같은 경우는 템플러 끊기는 이 써주는 게 낫었죠. 예. 오, 그리고 박정석수가 예, 어느 정도 자신이 물량은 확실하게 우위지만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예. 바로 11시 쪽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주는 타이밍 정말 좋아요. 예. 지금 11시를 확보하게 되면은 3개스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5시 들어가거든요. 아 무리라고 생각이 확실하게 움직임이 좀 필요합니다 박정석. 근데 이게 스포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옵저버 관리를 잘해줘야 되거든요. 네, 아, 덩크 날아가기 힘들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뒤쪽에서 네. 로코 뒷, 와, 뒤까지 네. 막았어요. 뒷길 다 막습니다. 네, 옵저버가 있고, 예, 네, 다수의 드래곤이 있습니다. 오, 근데 여기 마이스톰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네. 와, 타이밍에 메스토. 로코를 대박 잡았어요. 네, 어느 정도 방금 전에 그 교전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 5시 쪽 본인 안쪽으로 들어가려다가 뒤쪽에 오는 로커 부대가 많으니까 뒤쪽 네. 병력들을 딱 잡아주는 전투에서 정말 이득을 많이 거뒀어요. 아니 로커스가 사실상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럼요. 그런 네. 싸움이었는데요. 네, 옵저버가 있고 그리고 그 드래곤 비중이 높게 되면은 옵저버를 잘 간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로커 때가 그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죠. 네, 그런 의미에서 박태민 선수가 그 멜스트롬 의 존재를 보고 그 뮤탈리스크 또는 이런 공중 유닛의 비중을 이제 별로 안 뒀잖아요. 네. 아 이렇게 박태민 선수 지금처럼 그 다수의 러커를 활용해서 플레이를 해줄 경우에는 옵저버 테러, 옵저버 사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스커질 좀 뽑아가지고. 자 그리고 11시 쪽 공략도 사실 여기에서 박태민 선수가 약간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만회하러 들어간 건데 수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박정훈 선수가 수비를 해내게 되면 이제는 하이브 체제인 저그 상대로 박태민 선수 상대로 힘싸움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거죠. 리버도 네. 충원해줄 수가 있겠고 네. 네, 드랍만 조심하면 됩니다. 박정훈 선수가 드랍만 만약에 조심하게 된다면 센터에서는 리버를 확보해서 확실히 힘싸움에서 계속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아 예, 토스가 드래곤 비중이 높고 예, 드래곤 비중 또는 아콘 비중이 높을 때는 예, 디파일러 그리고 다크스웜의 어떤 이 지원을 받는 저글링 정말 좋죠. 정말 좋긴 한데 다크아콘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디파일러하고 다크아콘의 누가 먼저 마법을 사용하느냐의 신경전 예, 요거를 또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피드백 뭐 저글링들 잡아먹어갖고 그냥 예, 그냥 만화 시컴 불려놨더니 피드백 한 방에 그냥 다카콘에게 거의 잡아먹히는 그렇죠. 예, 예, 이런 느낌의 그림이 나와서는 안 되겠고요. 저거 입장에서 박정석 선수는 일찌감치부터 다카콘을 만들어놓고 기다렸어요. 네, 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박태민 선수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을 만약에 예, 프로토스가 가져가게 되면 저거보다 프로토스가 멀티가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죠. 예, 무조건 여기는 커트를 시켜줘야 돼요. 자, 취소. 그러니까 박정석도 깔끔하게 일단 포기하고 나중을 후위를 기약하는 거죠. 네, 이거 요즘은 프로토스의 한 덩어리 병력이 딱 갖춰지고 나면은 그 한 덩어리 병력에 뭐 리버도 들어있고 다카콘도 들어있고 뭐 이럴 때가 많기 때문에 토스의 어떤 하이테크놀로지 한방 병력이 너무 무서워서 그 한방에 저그들이 막 쓸리고 밀리고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박정석, 박태민 이 두 선수가 한창 그 저그전 토스전 서로 간에 하던 시절에는 예. 그런 식으로 한 덩어리 갖추는 프로토스에게 저그가 정면 승부를 절대 안 해주면서 멀티만 치러 다니는 그렇죠. 예, 이런 승부로 토스전 승률이 저그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던 네. 때였거든요. 그때는 가디언 준비한 그렇죠. 것 같은데요. 힘싸움에서는 확실히 박태민 선수가 이제 불리하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그 다른 쪽으로 생각을 좀 잘해주고 있네요. 가디언 변태와 더불어서 네? 저글링 러커 디파일러 드랍 이거면 박정은 선수의 그 본진 쪽 예, 생산 기지 자체가 오 이러면서 흔들어주고 자 일단 박 네, 박정우 선수도 이렇게 흔들어주는 건 좋은데 봤어요. 박태민 선수의 이 공격 자체로 의도를 좀 파악을 하고 수비도 잘해줘야 됩니다. 네, 이거는 가만 놔두면 네, 시야가 확보가 되더라도 네, 쉬프트하고 우클릭만 두두둑 네, 이렇게 눌러줘도 네. 제법 잡죠. 자, 문제는 이것보다도 그쵸, 이거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저 정도는 미미해요. 지금 해처리가 워낙 많은 박태민 네.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지금 네, 중요한 봤어요. 예, 서로 간에 자원이 많은데 오버로드 그리고 여기에 일단 마이스톰 들어갔고요. 자, 사이오닉스톰이 뒤에 콤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크솜 쳐졌고 네, 예, 옵저버가 있으면 그래도 지금 다크솜 안에 있는 러커들을 질러시 때려줄 수가 있긴 있는데 자, 뒤쪽에 템플러 합류가 됐습니다. 아, 일단 박정석 씨의 공격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어요. 사이오닉스톰 네, 아래쪽에 예. 한 번 더 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예, 피드백 만약에 그 박정석 선수가 지금 예, 다크아콘 쪽에다 신경을 쓸 여력이 있었으면은 예, 저 디파일러는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였는데 그러게요. 피드백은 많아도 얼마 안 먹거든요. 네. 예. 자, 문제는 지금 박태민 선수도 작전
활용하고 준비했던 드랍이 일단은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금 전에 그 공격을 통해서 박태민 선수의 뭐 드랍 의도를 뭐 제안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가디언에 이은 후속타 공격들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부터 박태민 선수가 가디언으로 7시 쪽을 치면서 동시에 11시 쪽으로 공략을 할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11시 쪽도 네, 캐논 다수와 지상군은 어느 정도 그 소수의 지상군 쪽 배치가 필요합니다. 네, 투스타 게이트에서 이제 뭐 커세어 모으게 되면은 네, 또 이 박태민 선수도 뭐 미탈리스크를 얼마 안 뽑았고 특히나 스커지는 거의 배제한 가운데 네,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박정석 선수 역시 여태까지 뭐 커세어를 거의 예, 사용하지 않은 예, 이런 상태다 보니까 가디언들이 예,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 가디언은 한 개씩 한 개씩 이런 식으로 또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박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디언으로 뭐 경기를 승부를 짓겠다 이런 의도가 애초부터 아니었던 만큼 또 다른 연타 공격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 공격 자체가 약간 느린 것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네요. 이게 조금 숨도 아프게 빠르게 그렇죠. 그래서 프로토스가 마치 대처를 못하게끔 예, 그런 플레이가 조금 예,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 토스는 커다란 거대한 한 덩어리 병력을 갖춘 상황에서는 예, 저그가 이쪽에서 북소리 울리고 저쪽에서 북소리 울리고 그러면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소소한 저그의 공격 같은 건 무시하면서 네, 멀티지형 넥서스 같은 데는 여차하면 한 군데씩 내주고 이러면서 그 덩어리 병력을 몰고 들어가고 내가 여차하면 좀 들어가 이런 압박을 저그에게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박정석 선수가 박태민 선수의 페이스에 좀 휘둘리는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네. 자, 다시 한번 이 드랍을 지금 굉장히 공들여서 박태민 선수가 계속 준비를 하는데 한 번은 걸렸어요. 자,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는 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자, 들어가나요? 게이트웨이를 일단 파괴를 시키게 되면 이게 여기 게이트웨이가 상당히 다수가 있거든요. 자, 커세어가 대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대규모 드랍이 커세어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요. 들어가는데요. 네. 자, 미리 이걸 걷어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되겠네요. 그래, 드랍은 되고. 자, 예. 1차로 한번 걸러지는 아, 근데 오버로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럴 때 다크 태클러라도 좀 몇 개가 나오면서 동시에 좀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네. 대해서 박정석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여기서 무너지나 여기서 힘이 빠지나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예. 주요 기관 시설들이 여기 다 모여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중요한 건물들은 여기 이쪽에 다 배치가 돼 있고 더군다나 다른 쪽에 다수의 게이트웨이를 지을 그런 공간조차도 부족해요. 그럼요. 자, 로버니스 서포트 깨지기 직전 깨졌고 네, 아 테플라카임까지 사실상 이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온 거였거든요. 토스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러커를 동반하지 않은 상태로 뭐 저글링하고 히드라면 될 것 같고 다크 섭치면은 질럿들만 우르르 보내도 막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박정석도 본진의 기관시설 이거 복구하는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지금 나오는 거. 근데 병력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가벼운 공격도 막고 거기에 맞춰서 예, 어느 정도 오버로 드랍도 뭐 소수의 다크템플러 좀 생산해서 수비를 잘 해준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한 방울 덩어리 병력들을 예, 잠시 후면 디파일러가 플래그도 뿌리고 난리 나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좀 더 강력한 유닛 아칸이라든지 리버를 좀 모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지금 뭐 당장이야 뭐 질럿들이 공사업이고 예, 저글링들이 이제 방위업이라 아직도 이제 뭐 두 방이면 저글링이 가는 예, 이런 상황이지만 조금만 있으면은 방업도 맞춰줄 테고요. 아. 예, 이렇게 예, 다크스웜에다가 예, 러커도 쓰고 다크스웜에 아드레날린 저글링 다수 써주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면 요즘 그 추세로는 리버가 필수거든요. 맞습니다. 네. 문제는 그 여력을 지금 주지 않고 있어요. 박태민 선수가 계속 쏟아지는 각 해저리에서 병력들이 계속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런 견제도 좋은데 이왕이면은 지금 모아놓은 커세와 함께 다크 템플러 드랍을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아니면 뭐 템드랍을 해서 뭐 저글링 드론들에게 스톰 샤워를 좀 선사를 한다든가 질럿 드랍, 뭐 내기 드랍 뭐 이런 거는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죠 지금. 그럼요. 예. 워낙 해처리가 많고 아래쪽 멀티까지 박태민 선수 여유롭게 늘려놓은 상황이에요. 저 일단은 양 선수 간에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드러나고 거기에 맞춰서 양 선수가 이제 절반 싸움으로 가는 구도로 이제 이미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미네랄을 다 먹을 때까지 생각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생산해놓은 유닛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요. 네. 자, 추가 확장기지는 분명히 박태민 선수가 항상 빠릅니다만 그래도 자원채치 못하게 일단은 좀 시간을 지연시켜주고 있고 자, 센터 쪽에 다크까지 이제 같이 합류가 됐어요. 박정석 선수 많이 얻었어요. 대박이네요. 예. 네. 아, 이런 싸움이 됐을 경우에 결국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누가 자원을 약간 남기느냐 예, 이런 싸움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결국 센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주고받습니다. 네, 박태민 선수도 이제는 좀 예, 울트라도 조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그것이 아니라면 계속
한쪽 방향으로의 공격이 아니라 양방 공격이 좀 필요한 박태민 선수고요. 네. 왜냐면 박정석도 지금 멀티죠. 그러니까 자원 채취에는 문제가 없어요. 원활하게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그렇죠. 있어요. 센터 힘싸움에서는 박정석 선수가 계속 이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전까지는 박태민 선수가 사실상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석 선수의 중앙의 어떤 덩어리, 한 덩어리 큰 병력, 굉장히 막강한 요병력들하고의 어떤 전면전을 살살 저가 피해주면서 예, 다른 쪽, 멀티 쪽 한번 쳤다, 본진에 드랍해줬다, 이렇게 싸웠는데, 지금은, 글쎄요, 박태민 선수가 이제는 내가 충분히 먹을 만큼 자원을 확보를 했으니까, 회전으로도 승부를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인가요? 자, 그런데 예. 박정석 선수가 기건시설들이 파괴가 돼서인가요? 합류하는 그 센터의 덩어리들이 지금 없어지고 나서는 남은 병력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게 그렇죠. 조금 걱정스럽죠? 예. 센터 센터 병력들, 주병력들이 한번 나가서 처음 싸울 때는 박정석 선수가 이득을 거뒀는데 박태민 선수는 바로 추가 병력들을 보낸 반면에 박정석 선수는 나가 있었던 병력들만 계속 활용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병력들과 합류가 늦어지고 예.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박태민 선수가 이득을 거뒀고요. 네. 프로토스는 모름지기 센터에서 병력들이 뿔려지고 눈덩이처럼 커져야 그렇죠. 되는 상황인데, 네. 아, 물론 이런 소소한, 이런 성과들은 그러니까 좋고요. 그렇죠. 저글링 히드라 같은 경우는 계속 불량으로 쏟아부을 수가 있는데, 12시. 프로토스의 병력들은 깨스 유닛들이 모여야지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요. 양쪽으로 지금 멀티 두 곳이 네. 같이 공격 들어갔어요. 네, 지금 이런 형태로 공격 들어가는 거는 박태민 선수의 좀 자신감으로 보이네요. 네. 네, 박태민 선수가 이번 경기는 잡았다. 네,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무시무시한 어떤 조합된 그 하이테크놀로지 한방 병력하고 정면으로 싸움을 해주다가 저그가 그냥 일순간에 병력들 인구선 5,60이 그냥 대번에 녹아버리고 그 병력들 그 프로토스의 한 방에 의해서 순회공연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네 그러니까 그 병력하고 직접적으로 박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요. 살살 도망 당기면서 이쪽 치고 저쪽 치고 그러는데 그 덩어리를 그냥 병력으로 싸워서 제압을 하고 나면 적은 이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예. 내 거 주더라도 상대 거를 뺏어오는 적으면 이런 식의 이제 무작정 달려 요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프로토스 멀티가 드디어 시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11시 반 지역에 그 넥서스가 파괴된 거는 박정선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죠. 그 부분을 박태민 선수가 정말 잘 노렸고요. 아무래도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양방 공격 들어올 때 양쪽 다 막아내주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한쪽만 집중을 하는 그런 프로토스의 특성상이요. 자, 게다가 이런 식의 드랍이 앞으로 계속 올 수 있는 거고 지상으로도 또 뛰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막는 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울트라를 좀 뽑아낼 것 같긴 한데 저글링 지옥 그냥 가수의 지금 그 박태민 선수 해처리가 한 10개 손 되지 않겠습니까? 라바 보이는 대로 생기는 대로 저글링만 쫙쫙 찍어가지고 개수 너무 남는다 싶으면 히드라 좀 눌러주고 그리고 어택당으로 끝낼 수 있는 지경까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박태민 정말 그렇게 맞고도 야 박태민 참 독하네요. 저글링 히드라 한 4부대 가량을 쏟아 부은 것 같죠? 네. 또 그걸 또 막아낸 또 박정 선수도 또 대단하기도 하고요. 주노트는 뭡니까 지금 쟤네들 다. 그러나 결국은 어차피 이곳은 뚫린다. 박태민 선수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박정 선수가 센터에서 계속 이득을 거두고 유리한 상황일 때 정말 리버만 충원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까 조금 남네요. 그리고 뭐 자질러 드랍이며 뭐 이런 것도 이제 박정석 선수가 보여주곤 했는데 아니 그런 거죠. 그렇죠. 템플러 드랍을 해가지고 드론을 잡아주는 특히나 박태민 선수는 어떤 운영 중심의 저그이다 보니까 멀티 지역마저 드론들이 바글바글 하나 말이죠. 고힘을 바탕으로 박태민 선수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오버로드를 지금 잡아먹었네요. 그래서 멀티 미네랄 지역마다 바글바글 넘치고 있는 드론에게 어떤 이 하이템플러 게릴라 요런 게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러게요. 자, 그러다 오히려 박태민 선수의 지지 견제를 받으면서 박정석 본인이 하고 싶은 플레이가 전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첫 출전이었던 박정석 선수 그것도 KT 복귀 후에 공군에이스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욕심이 났을 텐데 박태민 선수가 결국은 박정석에게 시원하게 승리를 가져오네요. 그렇죠. 박정석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은 남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랜만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자원도 좀 많이 남았을 것 같고 유닛의 효율적인 그런 움직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 집에 가서 피드백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즘 들어서도 사실 토스가 저그 이기는 거는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닌 예, 이런 시대이긴 합니다만 특히나 예, 박태민이 걸어다니는 머큐리라고 불렸던 시절에 예, 왜 저우가 토스한테 그렇게 강력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식의 패러다임으로 저우대 토스가 대부분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 고전적인 형태의 경기였었고 이런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면 토스가 저거 잘 못 이깁니다. 저우 유저들이 완벽하게 운영을 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러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 공군에이스의 완공 네, 박태민 선수가 경기에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있고요. 잠시 후 태양의 제국에서 펼쳐질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죠.